아, 날이 너무 더워서 지친다, 지쳐. 이거는 고추? 고추인데 안 맵겠지? 안 매운 안 매워 보여. 이게 모양이 왜 이러? 낯뜨거 뜨거운 거 아니야? 낯뜨거 뜨거워서? 아니. 미치면? 아니. 그럼 이게 왜 뜨거운 거 또 눈 거 아니야? 그 보리밥 쏟아놓고 이건 뭐야? 배추? 열무가 아니고 얼갈이 어 신거네. 무생채 좀 넣고 뭘로 비벼? 고추장. 아 고추장 있구나. 참기름. 참기름 맛있겠다. 참기름. 야 저기 너 나 손 내가 문진질해. 열었네. 그럼 어떻게 열었어? 열지. 잘 안 열리던데. 힘이 좋아야지 열지. 아까 저 언니가 상담 어이고 상담도 많이 하지. 사랑이 넘치네. 고추장 주세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구멍 나 있는구나. 구멍. 나도 여기 좀 넣어줘. 나는 이거 깨끗한 거. 그거 고추장 풀 때 그러면 안에 잘 안 되잖아. 이렇게 퍼. 응? 이렇게 거꾸로 퍼. 왜? 그러면 이거 안에 안 붙잖아. 그냥 이렇게. 힘들어. 이게 체질이다. 좀 되겠지? 됐어. 고추장 넣으면 되니까. 여기 이거 있네. 고추장 힘이 완전 늘려버렸어. 네. 날씨가 요즘에 그래서 엄청 엄청 뜨거워요. 예. 가정집도 어디 갔어? 고추장 그게 뭐야? 청국장이야?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나 마실게요. 맛없어도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요. 하나 먹을게요. 오늘은 청국장 보리 비빔밥. 먹고, 어, 먼저 나. 아, 뜨거. 나. 그거 이거 넣고 같이 비비면 되겠다, 그지? 나도 단대 5월에서 내려서 걸어가려고. 걸어다녀 일부러. 밥 먹을 때는 그래. 그러면 걸어가면 5분 걸려. 아, 지금 2인분이구만. 응? 사장님이 3인분, 3인분 같은 2인분 주셨다고. 너무하다. 아, 그러네. 오, 시락국, 맛있는 시락국. 이렇게 듬뿍 들어가서, 침 나온다. 꼭 싸가지고 먹어야 돼. 뭐, 다른 사람하고? 아니,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먹어? 여기는 좀 저런 데 가서 앉으면 안 된다. 아, 그렇지. 당연하지. 기본이지. 아, 혼자서 여섯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여섯 명 오면 못 받으면 힘들지. 그렇지. 그래서 한 사람은 안 받는데? 안 받는 게 아니라 저쪽 가서 좀 앉아달라고. 저거 여기서 앉는다 하니까. 아, 그건 아니지. 한 명 때문에 여섯 명을 넣을 수 없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고추가 시원찮네. 고추가 시원찮네. 이거는 크레파스를 만든 그림이야? 잘나가면 또 주고 뭐가? 이제 고추가 엄청 커. 엄청 길어. 남의 소비자는 막 5천 원 이런 건데.
너무 쟤는 막 크면서 들었잖아요. 이 통통하게. 야채값이 그렇게 비싼가? 응? 아무래도, 아무래도 장마졌으니까 물도 운동을 매일 해. 이게 2,400원이야. 뭐가?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매워? 매워 매워. 아니 고추가 맵다고. 매운 거 자체 맵다. 매운 게 뭐냐? 잘못 골랐어. 그러니까 작았는데 얇았는데. 응? 안 매운 게 그거 하나도 안 매운 거야 이제 먹어봐. 자기가 매운 거 골랐나 봐. 이런 거 몰랐는데? 뭐해? 우리 밥이 찬 음식이야? 한 끼만 먹으면 돼. 내 새끼 다 먹으면 안 돼. 옛날에는 얼마나 저겠겠어, 그치? 맨날. 옛날에는 막 우리 밥만 먹었을 거 아니야. 한국산 냄새 하나도 안 난다. 맛있어. 요즘은 냄새 안 나게 하더라고. 이게 한국장이 그 저거 띄울 때 일단 세균이 많이 들어가면 냄새가 심하고 그냥 깨끗이 해야 된대요. 옛날에는 그냥 막 방에다 그냥 막 했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좀 깔끔하게들 하겠지, 씻어요. 무슨 세균으로? 아니, 생기는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띄우는 막 과정에서 이제 띄우는 과정에서 그냥 막 방에다가 막 이불 덮어놓고 막 그러잖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 근데 냄새 많이 나는데 청국장 같은 거. 아니, 원래 그렇게 먹었었지. 띄우더라고. 어우 매워. 왜 매운 거만 넣을려 맨날? 끝까지 먹지 말고. 이만한 먹어. 어. 주문 들어갔어요. 엄청 매워요. 엄청 매워. 양치하게 그랬나 봐.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너무 매워. 눈물 나. 매워. 맵다고요? 매워요 너무. 지난주에는 고추가 엄청 크더만 오늘은 또 새끼네. 이제 또 다음 박스에 또 큰 놈이 나올 거야. 그날그날 달라요. 그러겠지. 양이 엄청 많아. 더 많이 먹어. 조금은 많이 먹으면 되고 그러면 조금 먹으면 되고 20만 원 40만 원이니까 결심이 되는 거 맞지? 응? 찍으니까 결심이 되는 거 맞지? 응. 잠깐만. 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한 아니 한쪽으로 쫄리게 놓고 살면 되지. 나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저씨는 막 섞어서. 섞으니까요. 막 섞어갖고 막 해. 애들은 잘 안 먹어. 동작가 있는 건 애들이 안 좋아해. 이상이 좋다는 걸 안 먹어. 좋은 것들. 건강하다는 거. 괜히 먹어. 찾을 때는 이미 나이 먹었다는 거. 우리 어울리자. 아니, 사지도 않고 뭐 복권이 되기를 바래. 만원짜리 했었더니 빵이야. 그래서 그들 안 사. 군대잖아. 사장님, 됐어? 됐어? 뭔건 아닌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 됐다 싶어서. 왜냐면 부도나기 전까지 마음이 즐겁잖아. 일주일 동안 행복하잖아. 너무 좋았어. 아니 괜찮구나. 모임 충분히. 동창 친구가 남자인데 회장이야. 연금 복권 있지. 다섯 장씩 이렇게 엮어주는 거 봐. 순서별로.
그걸 나눠줬다. 응.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하나만 해라. 그거 기분은 좋으니까 다 긁었어. 하나도 안 긁어. 700만 원에 20년 타는 거? 응? 700만 원에 20년 타는 거잖아. 아, 연금 복권? 시리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연금 복권을 다섯 장째로 이렇게 연금에 안 타고 들어가는 게 나는 어, 죽더라고. 긁어보라고. 그래서 700명을 주는 거 알아가지고. 복권 복권도 되는 사람이 되나봐. 그런가봐.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돼. 우리는 안 돼. 홍대로 가면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바라서 안 상품권, 복권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잘 안 돼. 응, 그래, 아예 안 해. 마트에서 그 물건 많이 사면 항상 그 경품권. 경품권 주지. 응. 나 오늘날까지 지금 벌써 아니, 나는 그건 안 30년 넘게 나는, 그 마트 가서 봐도 한 번도 안 됐어. 나는 그건 믿지 않는 나는 이번에 인이어 샀잖아. 응? 호중이 가 저기 만든 인이어 샀잖아. 됐잖아. 백한터. 됐다 그랬잖아. 됐어. 근데 신세계 상품권 됐잖아. 나 10만 원. 호중이가 나 10만 원 줬어. 그만큼 썼으니까 지금.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 그거 그냥 그 산 건데. 거기서 이제 수정을 뭐 하고 있는데? 아, 자, 그거 그만합시다.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